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 전환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생태 복원과 환경 갈등 해결의 역사인 시화호를 비롯해 경기도 유일의 내만양개골, 또 300년 역사의 호주벌 등을 품은 생태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선포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환경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흥의 자연, 관광자원, 교육시설, 민간단체 현황 등 시흥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1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비전은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생애주기 환경교육 확대로 실천하는 환경시민 육성, 시흥시 특화 환경교육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환경교육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영역 16개 추진 전략 34개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인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고 3월에는 주요 환경교육 정책과 계획의 점검, 종합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의 충실성 평가를 위한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화후의 생태복원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활용해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흥시민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환경교육 자원과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환경 소양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숲 체험, 인형극 등을 활용한 유아기후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환경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사 연구회 등을 통해 초, 중, 고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중립 생태전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를 확대해 관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생활화해 환경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환경시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숲 등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시흥의 다양한 환경자원을 연차별, 주제별로 담은 워크북을 개발해 시흥시 학생들만의 생태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흥에코센터가 환경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환경교육사 배출에 주력하고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수준별, 주제별 교육과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마을 강사 등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시 특성을 반영해 환경측정 분석사, 악취 전문가 등 특화 교육을 운영하고 소래산, 갯골생태공원, 오이도, 시화호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며 전 시민이 배움을 통해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시흥교육캠퍼스 속을 통한 환경교육 콘텐츠 제공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환경교육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시흥 탄소가계부를 개발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흥 탄소가계부는 시민이 학교와 가정 등에서 탄소 저감 행동을 실천하고 누적된 탄소 감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하며 시민의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시흥 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단체, 동아리, 교육기관 등과 함께 시흥형 환경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간담회 추진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주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사항을 발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을 단위의 환경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마을교육자치회, 주민자치회 등 단위, 마을 공동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마을 기반 교육 기반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학습하며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최근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환경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흥 스마트허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 차원의 로드맵 수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자연 환경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생태적 소양을 갖춘 57만 환경 시민의 도시, 자발적인 환경학습과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시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